우리 사도신경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네. 주님보다 주님보다 앞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데 그 믿음이 실상은 내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성큼 걸어가야 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있는 것은 곤고와 질병과 환란이요 불평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되 나는 죽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운 가루로 부서져서 나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만 나타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생각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었던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중심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우상이 되었으며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려고 했던 아버지 악함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노력과 큰 것들 아버지 자여버려라.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알게 하시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단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셨고, 결단코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버지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냐고, 오직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산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로 아버지여 찾아서 이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사람 없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만나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여 만져주심으로 안에서 성령의 인지심이 아버지의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말씀 안에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 주옵소서. 주님, 예배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이 시간 성령님 메마른 내 심령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날 흠뻑 젖혀주셔서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 아버지만 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할까요? 네, 괜찮으시면 일어나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향해서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우상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 내 안에 조명하셔서 내 안에 있는 온갖 우상들,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았던 그 우상들 하나님 내려놓게 하옵소서. 성령님 제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옵소서. 마른 땅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촉촉하게 적셔신 그러한 살아있는 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려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낙함을 부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가증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의심을 결단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아버지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그동안 들었던 불편하게 생각했던 아버지 것들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십니다. 눈물이 하나님 아버지,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깨워줄 것들을 깨워줘라. 산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 산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깨워주소서. 산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깨워달라. 깨워줘서 깨워질 자들을 깨워주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몸이, 하나님 아버지 참 생명이 참으로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아버지 영의 사람이 영은 영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셨사오니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 부르지 않으셨어요. 집에서 함께 밥 먹는 여러분의 가족들, 제가 악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오실 때 못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름이 베드로다. 네 반석 위에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교회가 함께 지어다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의 가정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서 화면을 보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물론 출가한 결혼한 자녀들은 뺐습니다. 세어려 보니 50명이 넘어요. 제가 이들을 바울의 마음으로, 모세의 마음으로 진짜 사랑했나? 모세는 이렇게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백성이 구원을 받기까지 내 이름을 생명척에서 제하소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죽어서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질지라도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름을 불러드릴게요. 가능하면 연장자순으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적어봤습니다. 임채호, 강회자, 박영관, 강성선, 강윤호, 강유선, 김미선, 고용철, 김호순, 고성진, 민화건, 김영순, 민원기, 김종수, 임정순, 김은수, 김민수, 오상준, 효경, 오영민, 오효민, 전치영, 이민서, 임정욱, 김성은, 이민우, 조소혜, 이세원, 이지은, 이영근, 이은미, 이창훈, 이나윤, 이동원, 서군택, 박혜진, 서기래, 서기삭, 문명희, 김다영, 김창민, 임섭, 양정화, 임주은, 임초은, 임가은, 최상림, 김병진, 한정호, 김동주, 이수은, 김윤상, 김윤석, 김윤채, 전창수, 오정주, 유준, 김유림, 이서아. 하나님, 오늘 부른 이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가 너와 은밀하게 교제했던 너의 헌신을 안다. 네가 이 땅에 보이는 것들에 착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껏 던지는 주의 군사였으니 내가 너를 이제 위로하리라. 너의 헌신을 내가 아껴보고 너를 위로하리라. 자, 이제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자.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는 주의 군사여,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택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섰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낱낱이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시금 아버지 개가 토한 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돼지가 하나님 아버지 토로운 것처럼 토한 아버지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물었는 셈이요 수렁하는 하나님 아버지 광풍에 밀려간 아버지 안개처럼 하나님 아버지 높은 힘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살려 겉어서 아버지 아버지 힘을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들이 영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들이 영을 살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보다는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오직 주님만을 보기를, 주님만을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교제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고 베풀고 전하고 증인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이 우리가 누리고 성취하고 사랑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지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 형제와 자매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입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존재적인 죄성, 그리고 나의 뜻대로 하고 싶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사단에 잡혀있는 나의 비참함을 날마다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채워도 끝이 없고 만족할 수 없는 자기 만족과 자기 사랑은 터진 웅덩이와 같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어 주시고 권세를 깨뜨려 주신 이 완전한 구원을, 주여 오늘도 이 놀랍고 이미 승리하신 이 복음의 믿음에서 믿음으로 취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는 자,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 늘 거해서 어떤 미혹과 유혹이 와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지교 공동체 모두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소그룹, 또 소그룹의 리더, 주일학교 목회위원들, 각 선교지에서 수고와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선교사분들, 그리고 중보기도팀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특히 오늘 유수주간 주일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온 세대가 깨어 일어나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형제에게 성령께서 친히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생명의 복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우리 함께 계시며 영원한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주일에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눕니다. 복된 주일에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식탁의 교재는 각 소그룹별로 그렇게 교재를 나누시면 되고요. 교재 나누시려면 당연히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소그룹 시상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 4, 5등은 굳이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말씀드리진 않고요. 1, 2등을 제가 카톡 공지방에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1등이 좀 바뀌었으면 참 은혜롭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에녹이 한번 1등 했고 또 이제 방주랑 한번 1등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아니다. 에녹이 1등 한 게 죄송합니다. 에녹이 1등 한 게 아니고 누구죠? 저기 유스. 아, 에녹이 1등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에녹이 1등 한번 했고 또 방주도 1등 한번 했고 그 이제 다음에는 이제 보니까 또 이제 저기 뭐 함지 다락방 또 마라나타 또 어디지? 아, 유스. 유스가 이제 1등 할 차례인데 1등 하는 소그룹은 좀 조금씩 조율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너무 달리는 것 같다. 그러면 조금씩 이제 좀 양보를 해가시면서 성경 암송을 했지만 막 틀리는 척 그렇게 또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셔가지고 별을 좀 덜 받아가셔서 좀 다음에는 또 다른 소그룹이 은혜롭게 또 1등을 좀 시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약속 드린 대로 이제 기본 상금은 1등이 8만 원, 2등이 5만 원. 3, 4, 5등이 3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소그룹 이제 140점 이상 되는 소그룹에게는 다 이제 제가 추가로 이제 드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사비를 털어가지고. 근데 제가 150점 할 거를 140점 해가지고 조금 후회는 됩니다. 다음은 140점 그냥 넘어버리 그냥 기본적으로 150점 이렇게 깔고 들어가니까 뭐 살짝 농담이긴 한데 근데 이제 소그룹 한 그룹이 조금 이제 140점에 못 미쳐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빼고 그냥 약속대로 빼고 줄까? 뭐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소그룹 140점 못 맞았다고 빼고 주셨을까?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다 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보태가지고 그렇게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등은 10만 원.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요. 1등은 10만 원. 2등은 7만 원. 맞죠? 3, 4, 5등은 5만 원씩. 그렇게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각 소그룹에 2만 원씩 사비를 그렇게 보태서 그렇게 했습니다. 목회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제가 흘려보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도 당연히 여러 방면으로 흘려보내시는 그런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상하겠습니다. 먼저 2등 나오십시오. 유스 나오십시오. 아니, 순서가 헷갈려가지고 어떻게 됐지? 안 적어서 큰일이네. 혹시 돈이 안 맞으면 얘기하세요. 지금 빨리 보세요. 빨리. 박수 주세요. 그다음에 1등 방주입니다. 방주 나오세요. 방주. 그다음에 3, 4, 5등 나오십시오. 요거는 확실히 1등이 맞는 것 같아요. 좀 두툼하네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3, 4, 5등 나오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참고로 2등과 3등은 8점 차이였습니다. 너무 아쉽게. 그래서 조금만 더 분발하셔가지고 좀 이제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암송은 제가 이제 안 했어요. 일부러 이제 너무 짧고 그래가지고 항상 우리가 폐회 때 하나님의 강복선언으로 언약적 선언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안 했고요. 그래서 미리 제가 저번에 예고 드린 대로 7월 성경 암송을 미리 올려놨습니다. 근데 길어가지고 다 올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에 것만 올렸거든요. 왜 앞에 것만 올리냐면 제가 이제 신대원 시험 칠 때 이렇게 암송을 했습니다. 그 빨간색으로 적혀있죠. 심에 온의 이렇게 적혀있잖아요.
예, 그것만 외우면은 뒤에까지는 너무 쉽습니다. 예, 그렇게 암송하시면은 정말 쉽게 암송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좀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셔서 암송에 함께 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하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교회의 근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꼭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요. 스데반의 설교가 쫙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설교 가운데서 그 광야의 그 구약 시대의 그 교회 이름을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지칭해요. 그 광야의 구약 교회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근간이 되었다라고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열두 제자를 통해서 출발된 신약교회, 그 신약교회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이 근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로서의 그런 교회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메시지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그 말씀이 어디입니까? 20절이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항상 뜨겁게 하고 또 우리를 위로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하신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그러나 이 소위 지상에서의 유언적 메시지 이제 승천하셔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메시지, 그 유언적 메시지로 불리는 이 말씀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항상 새겨야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남긴 유언도 자녀에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하물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이 유언적 메시지는 어떠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친할머니가 남기신 유언을 아직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 하신 유언은 아니고 저희 고모를 통해서 또 이렇게 받은 그 유언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유언을 하셨냐면 예수 잘 믿어라. 복 많이 받아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그렇게 남기셨다는 것을 들었고 그 메시지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이 유언적 메시지를 한 번 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 가운데 새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공동체로 모인 교회 안에는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뭐 다양한 부류가 있겠지만 크게는 세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믿음이 있는 자. 두 번째 부류는 믿음이 없는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믿음이 연약한 자. 이 세 부류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류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이 있는 자로 점점 자라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세 부류 중에 두 부류가 나와요. 어떤 부류가 나오면은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 이 두 부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의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심하는 사람들은 열한 지자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들은 수없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도마까지도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그 의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확신으로, 믿음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래서 열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열한 제자만 목격한 게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500여 명의 형제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그렇게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수백여 명의 사람들 중에 하나의 부류를 그렇게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서도 의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삼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지만 때때로 어떻습니까? 그 믿음을 의심하기도 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때 우리의 의심을 확실한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말씀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의심도 확신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큰 풍랑으로 말미암아서 파선의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향하여 물 위를 걸어오신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령이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정말 주님이시라면 내가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에게 명령하시죠. 걸어오라고. 그리고 베드로는 물 위를 잘 걸어갑니다. 처음에는 잘 걸어가요. 잘 걸어가다 어떻게 됩니까? 눈에 딱 뭐가 보입니까? 풍랑이 보이는 거예요. 요동치는 그 파도와 풍랑이 바로 눈에 보여지는 것이죠. 그 풍랑을 보고서는 어떻게 곧 의심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의심에도 빠졌지만 동시에 물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게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확실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다가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면 우리 역시도 믿음의 확신이 아니라 그때 무엇이 생깁니까?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의심이 생길 때에 어떡하라고요? 내게 보여지는 그 풍랑을 보지 말고, 육신에 보여지는 그 풍랑을 보지 말고 영의 눈을 들어서 나에게 손내미로 붙잡아주고 계시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 그것이 이 말씀 안에 중심적인 메시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는데 PPT에도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이 찬양 한번 여러분 아시면은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의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 상황적인 풍랑이 우리 가운데 닥쳐왔을 때 의심하게 되는 거죠. 내 주님은 어디 계신가? 나의 이런 형편 가운데서 나의 주님은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는가? 때때로 그런 의심이 우리 가운데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이미 우리 주님은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세요. 우리는 그걸 모를 뿐이잖아요. 영이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신의 눈만 열려져 있으니까 눈앞에 풍랑만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서 풍랑 가운데서도 이미 나에게 손 내밀어 내 손을 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서 이제는 의심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풍랑으로 인해서 믿음의 의심이 생겨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풍랑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서 이미 우리에게 손 내밀어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일어나 다시 믿음의 길로 담대히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유언적 메시지,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이 유언적 메시지, 이 유언적 메시지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메시지입니까? 아닙니다. 그 가운데 누가 있었다고요?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대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이 날마다 믿음이 연약하여 의심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메시지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8절, 20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평생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유언적 메시지이기 때문에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평생 마음에 새겨 이 유언적 메시지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원어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19절과 20절 말씀에는 여러 가지 동사가 사용되고 있어요. 19절에는 어떤 동사가 사용되고 있냐면 가서라는 동사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제자로 삼다, 이 동사가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다, 이 동사가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20절은 어떤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심되는 동사는 무엇이냐면 제자로 삼다입니다. 다른 말로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인 제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제자로 삼다라는 이 동사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재해석하면 이런 의미가 돼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으로 가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함이다. 내가 직장으로 걸음합니까? 학교로 걸음합니까? 삶의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그 속으로 걸어갑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 누군가를. 그리고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이유도 무엇입니까? 먼저는 그 가르쳐 지키게 하면 나에게 적용되어져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민족으로, 가정으로, 열방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앞뒤가 바뀌어지면 안 돼요. 이유와 목적, 그게 주된 것이 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곧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우리는 제자 삼기 위해 이 땅을 걸음걸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 삼기 위해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그리고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동사들 가운데 가장 주된 동사가 무엇이냐면 제자로 삼다입니다. 다른 동사가 이 제자로 삼다의 동사의 영향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제자로 삼으라 혹은 제자가 되게 하라. 그 중에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주제의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당신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가 곧 누구입니까?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주제로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며 그 길은 곧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제자들만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입니다. 제자가 아닌 자들은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래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정말 중요한 주제인 것이죠. 그렇지만 그 길은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절대로 그 길은 크고 넓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 제자의 길.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동시에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제자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찾지도 않을 뿐더러 걸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인가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갑니다. 와, 저 사람을 이제 따라가면은 우리의 먹는 문제는 해결되겠구나. 다 그 육신의 그 떡을 바라보면 다 따라가요. 근데 예수님이 그 떡의 의미를 설명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제자라고 자칭하며 따라왔던 자들도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제자들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나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가? 여러분 만약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길을 따르겠느냐? 좁고 협착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그 길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길을 따르겠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은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여러분만 가르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꼭 가르쳐 지키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자로 삼아야 하는 대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모든 민족입니다. 이 모든 민족은 아주 작은 단위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은 너무 광범위한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최소 단위부터 출발해야 되죠. 누구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곧 교회인 저와 여러분. 교회인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출발해서 시작해서 가정교회로, 그리고 공동체로 모이는 교회를 뛰어넘어서 모든 열방과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 될 대상의 범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에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을 이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뭔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듯해요. 근데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이 말씀을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이게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마음에 와닿습니까?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가 더 마음에 와닿습니까? 후자입니다. 지킬 때까지 가르치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다가 포기하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죠. 우리 자신만 봐도 어떻습니까? 때로는 말씀의 가르침대로 잘 살아갑니다.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맞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 말씀대로 행해야지,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야지, 그렇게 잘 결단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 시험당해서 넘어지면은 일어나지를 않아요. 넘어져가지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다시 일어나 회복될 때까지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데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가정교회는 어떨까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이 가정교회 가장과 부모 되는 분들이 자녀들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자녀들 눈치를 보느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어떤 의미라고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자녀들에게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되는데, 듣든지 안 듣든지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되는데 자녀들 눈치 보느라 가르치질 않습니다. 가르쳐도 듣지를 않는데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예배를 소홀히 한 지도 너무나 오래됐어요. 혹시 가정예배를 들으시는 가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이 주일 예배 한번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부족해요. 물론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면은 한 번으로도 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가 회복되길 원하실까요? 저는 반드시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한 사람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면 또 어디가 회복되어질까요? 그 위에 다니엘 공동체, 교회가 회복되어집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지면 어디가 회복됩니까? 지역이 회복되어집니다.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이 예수의 제자로 삼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예배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실이냐면, 우리가 나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것을 보게 해버리면요, 나와 우리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와 가르침을 따르게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예배 안 들으실래요? 말씀 안 가르치실래요? 세상의 풍조와 가치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가정예배를 소홀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와 우리의 자녀들은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동경해 가면서 그것들을 예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삼위 하나님인데 삼위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동경하면서 그것들을 예배하게 된다니까요. 그 일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끊임없이 나와 우리의 자녀들 가르치시고 가정예배가 나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그 제자로 삼기 위해서 지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너무나 광범위하겠죠? 말씀의 가르침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나 광범위하겠지만 제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목회하는 그 목회자의 심정으로 이 네 가지만큼은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박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가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존재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만 가르친 내 자신에게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가르쳐줘. 여러분, 우리는 보통 죄에 대해서 말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냐면 도덕적인 기준으로 삼아요. 윤리적인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을 범하면 그것을 죄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죄를 지은 사람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잘못을 범하면 그것이 죄고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에서도 죄와 죄인에 대해서 이와 동일한 입장이에요. 다른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세상의 흉내를 내지 못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은요 세상에서 말하지 않는 본질적인 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그 본질적인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 그 자체를 가르쳐서 그것이 곧 죄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초에 인간이 범한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행위 이전에 지은 죄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에서 이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까이 나가게 됐습니까? 오히려 사단의 말에 더욱더 귀 기울였다는 것. 그것이 그들의 본질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그것이 바로 본질적인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첫사람 아담의 혈통을 지니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려고 하는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적 죄인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존재적 죄인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나에게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이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모르는 분 있습니까? 다 알죠? 다 알지만 매일매일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각함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어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태초에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다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할 존재가 필요했던 것이죠. 누군가 자신의 그 죄를 짊어지고 이 죄값을 대신 지불할 어떤 존재가 필수적으로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그 죄값을 대신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그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다. 분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십자가의 대속적 그 죽음을 통하여서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되었죠. 완전히 지불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다시 창세로 돌아가서, 태초로 돌아가서 그 에덴에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 영원토록 교제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로 회복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본질적 죄와 나의 존재적 죄인됨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는 누구에게? 나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말씀이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되는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축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나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대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단순히 무엇만 부각시켜 말하냐면, 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자비가 있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긍휼하심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인자하심이 있어, 이것만 부각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면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 딱 그것만 떠올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랑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징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자와 사랑과 긍휼은 물론이거나 그 안에 징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하나님의 자녀라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빌립보서 1장 6절과 베드로서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까지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끝까지 참으세요. 창세전에 이미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며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영원한 사랑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받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오래 참으심 안에는 징계를 내려서라도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참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는데 나에게 징계가 없네? 심판이 없네?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유기된 자식은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심판받고 징계받고 주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다시 가까이 가게 되고 돌아가게 되는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누구에게? 먼저는 나에게. 언제까지? 지킬 때까지. 자녀들에게 지킬 때까지 가르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하나님의 참사랑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요, 삶의 주도권을 이제는 누구에게 내어드립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 대부분 무엇으로 그렇게 표현하냐면 왕과 백성으로 표현하고요, 주인과 종으로,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에서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과 복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왕은 백성을 사랑하고 주인은 종을 사랑하고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고, 그러면 백성은 왕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은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은 그 사랑 안에서 복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럼 PPT의 표를 한번 보실래요? 이거 예전에 이거 혹시 아십니까? 이 표를 그 CCC에서 사형리 가지고 이제 그 전도할 때 요런 이제 그 그림이 있거든요. 한번 잘 보이십니까? 뒤에 보시면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입니까? 의자 같은 그 왕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하나의 그림은 내가 앉아 있고 하나의 그림은 누가 앉아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이 두 종류의 삶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도 공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표 한번 보실래요? 내가 생활의 중심인 사람은요, 내가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삶의 중심에 자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합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결정해버립니다. 그 다음 글을 한번 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 나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그 인생은, 삶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 뜻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삶의 모든 주도권을 누가 지고 있었죠? 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의 모든 주도권을 내가 행사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예수 믿기 전의 삶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어요? 무언가 삶의 정리가 안 돼요. 더 복잡해져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마치 유리창을 더러운 걸레로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닦으면 닦을수록 계속 더러워지죠. 그게 내 삶의 주인 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 자꾸만 어디로 복잡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고 있던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다 넘겨버립니다.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항상 일치합니다. 항상 동일합니다. 환경과 상황은 바뀌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동일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잡한 인생은 사라지고 너무나 심플한 인생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그게 운명론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운명론이 아니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끄실 때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누구에게, 나에게 먼저 가르치시고요. 또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지킬 때까지. 여러분, 요즘 제가 기도하면서 하는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는 훈련이 하나 있는데 어떤 훈련을 하고 있냐면 나를 철저히 부인하는 훈련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훈련이겠지만 나의 생각과 뜻은 단 하나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나의 모든 생각과 뜻을 맡겨버리자. 철저히 부인하는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아봤어요. 지나온 날들을 한번 딱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과연 내 생각과 뜻대로 된 일이 있었을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상기해봤거든요.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2 때 목회자로 내적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때는 지금 당장이라도 목회자가 될 것만 같았어요.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죽어가는 영혼들만 보면 눈물이 뚝뚝 흐르면서 통곡하게 되고 저 영혼 천국 가야 됩니다. 저 영혼 하나님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열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내적 부르심을 잊어버렸어요. 몇 년간 잊어버렸습니다.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5살에 다시 부르심을 받아요. 오랜 시간 지나가지고. 여러분, 그때도 내적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때는 이제 신대원을 이제 준비해야 되거든요. 앞으로 이제. 28에 제가 이제 신대원 시험을 처음 쳤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로부터 내적 부르심을 다시 받았으니까 그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당장이라도 그냥 신대원에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나는 학교 갈 거야. 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 생각과는 다르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시험을 쳤거든요. 두 번째 시험은 너무나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난 당연히 떨어질 거야. 왜냐하면 그 전년도에 시험을 쳐보니까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 시험에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제 생각대로 안 됐습니다. 저는 분명히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합격해버렸어요. 제 생각대로 안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전에 섬기던 교회 목사 1년차 시절에는요, 제가 그때 목사가 되고 나서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4년 뒤에 제가 개척하겠습니다. 4년 뒤에 개척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그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생각대로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무언가에 쫓기듯이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제가 그 마음을 가진 지 50일 만에 개척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제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4년 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몰아붙이세요 그냥. 몰아붙이셔서 약 50일 만에 그냥 개척되게 하셔버려요. 이것도 제 생각대로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개척 그 당시에요.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몰아붙이셔가지고 나는 분명히 4년 뒤에 잘 준비해가지고 더 준비해가지고 4년 뒤에 개척할 거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는데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셔서 개척하셨으니까 이제는 사람들을 밀물처럼 보내주시겠지? 이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근데 제 생각대로 됐을까요? 아닙니다.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개척의 길로 급히 몰아붙이신 이유는요. 제가 언제 깨달았냐면 3개월 뒤에 깨달았습니다. 일찍 깨닫게 된 게 너무나 다행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저와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를 떠나서 아무도 없는 함께 예배할 그 동역자가 극소수라 할지라도 외로운 그곳에 다른 이들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 너와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해. 그 사실을 제가 3개월 만에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제 생각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된 것이 있었을까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생각과 뜻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오직 당신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일들을 그냥 기대함으로 기도하고 그저 그것들을 바라만 보는 것이었습니다. 제 생각을 내려놓으래요. 네가 할 수 있다라는 힘을 내려놓고 뜻을 내려놓고 그저 내가 이루어갈 나의 나라를 너는 바라보기만 해라. 그 훈련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불쑥불쑥 제 생각과 제 기대와 제 뜻과 제 힘으로 하려는 모습들이 드러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계속 짓눌러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좀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주가 일하시라는 찬양인데 언제가 하나님의 때인가?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언제 하나님이 일하시냐면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계획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주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살아온 믿음의 여정을 보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주님 제 뜻대로 하지 마세요. 제 생각대로 제 계획대로 하지 마세요. 아니 생각하지도 말게 하세요. 계획도 하지 말게 하세요. 그냥 당신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만 보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해주세요. 그 기도를 계속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그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의 모든 생각과 힘과 뜻을 내려놓습니다 주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님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들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뜻과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볼 때 누가 일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하심이 오늘 가정교회 가운데 함께 치어져가는 교회 가운데 동일한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뜻과 힘을 다 내려놓으시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그 일들만을 기대함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서 그 말씀을 지킬 때까지 반복적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 가르침을 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내셔서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의 제자로 삼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만히 놔두실 겁니까?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빼앗깁니다. 세상 가운데. 대마로 만들어버리실 겁니까? 세상으로 간.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막으셔야죠. 무엇으로요? 가르침으로. 말씀을 가르침으로. 언제까지? 지킬 때까지. 오늘 그 은혜가 교회 가운데, 가정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수년 내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앞으로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곳이 아니라 말씀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래야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야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없던 믿음도 생겨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의 결단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경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주기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시사리사 이곳에 이곳에 하나님 영광 거 그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빛이 그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에 성령에 새 바람 이곳에 불어서서 이곳에 불어서서 시사리사 이곳에 이곳에 하나님 영광 거 그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춤 그런 교회가 그런 이곳에 하나님 영광에 이곳에 하나님 영광 거한 그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빛이 그런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은 말씀 붙들고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의 제자로 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지킬 때까지 가르쳐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의무이자 주님의 제자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제자의 길을 혹시 거부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요? 내려놓을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거 내려놓기 싫어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지 못했던 그 삶이 내가 아니었는지요? 내가 제자의 길을 가지 못하니까 우리 자녀들도 혹시 제자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삶을 먼저 한번 돌아보시고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버려야 될 것 버리게 하시고 내려놓아야 될 것 내려놓게 하시고 내 뜻과 힘과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일들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의 주도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릴 수 있는 복된 삶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할 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제자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겹습니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나 함께 제자의 길로 걸어가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와 마땅히 여기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과 교회의 하나님 아버지 한 발씩 한 발씩 걸치며 어정쩡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생각과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는 그저 주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일들을 바라볼 뿐입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바라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제자의 길을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부영한 삶이 아니라 제자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 바람을 불러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두가
제자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지역과 온 세계와 열방이 예수의 제자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가르칠 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여 성령께서 지킬 때까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징계해서라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야 제자가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 십자가의 길이 좁은 길이고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이 많은 길인데 그래도 너는 가려느냐, 그 질문을 우리가 받았을 때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기꺼이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자의 삶을 먼저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제자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논리에서 다 벗어나게 하셔서 내가 먼저 제자의 길로 제자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까지 담대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정교회와 함께 치어져가는 교회와 온 세계와 열방 안에 주어진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내 생각과 뜻과 힘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지 잠잠히 목도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단 한순간도 내 생각과 내 뜻이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의 온된 교회와 가정교회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만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믿음의 결단이 변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길을 충성되게 착하게 걸어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설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신은 우리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한 손은 자신을 향하여서 한 손은 회중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지금까지는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거나 믿음이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믿음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제자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제자의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것이 많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마땅히 그 길로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축복하며 배워야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리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우리 자신이 축복할까요? 나를 보배롭게 하십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니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을 실현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너를 보배 존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니 너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실려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